얼마 전 세상을 분노케 했던 가방에 감금당해 사망한 9살 남아에 이어 계부에게 학대당해 지문이 없어진 9살 여아가 지난달 29일 오후 주민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잠옷차림으로 집을 도망쳐 나온 9살 A양을 발견한 주민은 A양을 편의점으로 데려왔습니다. A양의 두 눈은 피멍으로 뒤덮여 있었고 정수리는 찢어져 있는 등 온몸에 심한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A양은 편의점에서 배를 채우고 응급처치를 마친 후 경찰서로 보내졌고 현재 아동기관의 보호 아래 입원 치료 중입니다. 경찰은 계부 B씨와 친모 C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A양의 진술에 따르면 2년 전 이들 부부가 재혼을 한 이후부터 A양에 대한 계부의 학대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A양은 계부가 자신의 손가락을 프라이팬에 쥐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화상을 입은 A양의 손가락은 지문이 보이지 않는다고 전해졌습니다. 계부 B씨는 A가 말을 안 듣고 거짓말을 해 때렸다고 진술하며 학대 혐의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친모 C씨는 조현병 환자로 지난해부터 치료를 받지 않아 증세가 심해져 함께 딸을 학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경찰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경찰은 계부와 친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뿐이 받지 않습니다. 계부와 친모가 2년 동안 아동을 학대한 죄에 비하면 손방망이 처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가정폭력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과 이번달 심각한 아동학대건이 연이어 발생한 만큼 아동학대를 비롯한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져야 하지 않을까요?